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마트원입니다. 다소 늦은 시간, 현재 시간 6시가 다가오는데요. 자, 오늘 또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출고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장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젯 반사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 바디킷, 전후 바디킷 문의가 많으신데 조만간 바디킷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과연 어떤 작업이 돼서 출고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석 쪽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1열과 2열 동시에 비추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열 쪽 바닥 쪽에는 이렇게 요트 바닥 브라운, 밝은 브라운 컬러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열과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3열 통로석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살짝만 올려도 본 차량 어떤 작업했는지 아마도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느낌 오겠죠. 자, 앞쪽에 이렇게 이어지는 요트 바닥 항상 청결, 그리고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가 않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앞쪽에는 커버 매트가 이렇게 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쪽 폐차할 때까지 요트 바닥은 아트원에서 보증할 정도로 견고합니다. 측면쪽 비춰보면은 본 차량은 렌터카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허니콤 블라인드는 제외됐습니다. 자, 상부쪽도 올라가 보시면은요,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실내 하이루프 디자인,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웰컴 등 센터에는 순정 부품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시동을 건 상태에서도 자체 스피커로 들을 수 있는 스피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이렇게 순정 LED 부품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은은한 조명, 컬러의 변화, 그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아트원이 늘 자랑하는 확산형 에어덕트 구조, 펠리세이드 확산형 에어덕트 구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후속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기본 옵션, 즉 시그니처의 선택 옵션은 모두 제외한 기본 옵션으로 출고가 되고 렌터카로 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자, 후속 쪽에 설명할 것이 있는데 후속 쪽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후속 쪽 이렇게 비춰보고 있습니다. 아래쪽 요즘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카니발 9인승 전용 3D 매트가 깔려 있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설명드린 바처럼 요트 바닥 루티크가 밝은 브라운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부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후석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 그리고 실내 디자인 보고 있고요. 현재는 1열, 2열, 그리고 3열 독립 시트 모드로 시트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후석 쪽에는 과연 3D 매트 그 밑에 순정 싱킹 시트가 있을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을지 한번 빼 보겠습니다. 3D 매트 나와라. 자, 보시는 것처럼 싱킹 시트가 아닌 글로벤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싱킹 전용 글로벤 트렁크 수납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벤 수납함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글로벤 수납함을 열면은 이렇게 양쪽에 망사 수납, 글로벤 트렁크 정리함 설명서도 있네요. 더불어 아래쪽에는 출고 차량 지급품, 그 다음에 순정 매트, 그리고 털이개 같이 실어 드립니다. 자, 요즘 쇼핑몰에서도 가장 많이 나가고 스스로 다이를 할 수 있는 글로벤 수납함 인기가 대단한데요. 누구나 쉽게 탈부착을 할 수가 있으며, 탈부착이 어려우면은 아트원 지사를 통해서 공임 3만원만 주시면은 언제든지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자,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요. 뒤에 싱킹 공간에 글로벤 수납함, 과연 불법 합법 따지기 전에 우선은 안전 그리고 실용성에 무게를 둔다면은 글로벤 수납함 탈부착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실제로 차량의 무게가 45kg 정도가 줄어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연비는 물론 급제동시 제동력, 기타 차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4세대 신형 카니발 시그니처 디젤 차량이고요, 시그니처 기본 옵션 실내 코튼 베이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영상 내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다양한 실내 리폼,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약간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영상 짧게 마무리합니다. 투어는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충분히 값어치 있는 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현재 디젤 차량은 계약 시 1개월 이내, 하지만 가솔린 차량은 계약 부품의 수급이 어려운 관계로 2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